5월 19일 0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078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181명으로 내국인이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건의 신규 발생 중에 해외 유입이 4건입니다. 해외 유입 4건은 모두 미주 지역의 출발자로부터 발생을 하였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9명입니다. 이 중에서 클럽의 집단 발생 관련이 7명이고 서울 지역의 사례가 1명,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사례 1명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으로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3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접촉자와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 관련 7명은 클럽 방문자 2명,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5명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추가로 12명이 확인되어서 클럽 관련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7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2층 탑코인 노래방 11층에 또 진PC방 엘리베이터를 5월 6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이용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시고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고3 등교 수업을 앞두고 감염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3 등교를 앞두고 교육기관과 보건소의 한라인을 구성하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학조사 대응팀을 사전에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한 정보 공유 그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께서는 등교 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37.5도 이상의 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장소에 대기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 모든 학생이나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조치를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 이용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 방지를 위해서 진단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생의 검체 또 학교 관계자의 검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방역대책본부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처음 경험하는 실제 상황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개학 초기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침착하고 차근차근 동시에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감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학부모가 된 마음으로 특별히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로 발견된 학생들이 편견이나 멍에가 씌워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일 뿐 혹시라도 감염병으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조심하고 한 마음으로 삼가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